물질에 손대지 말고 바짝 따라와. 우리 말고 블랙링의 다른 누군가가 또 있나 보군. 낙원? 지하? 꽤 험하게 싸우고 있나 본데. 지난번에 지하에 한 방 먹었으니 낙원은 지금 매우 초조할 거야. 내가 널 업고 올라가는 거잖아. 어휴, 그렇게 당당한 기세로 따라오길래 얼마나 대단한가 했더니 왜 얼마 가지도 못하고 힘 풀렸어. 너무 오래 누워있기만 해서 근육이 다 빠졌나? 웃기지 마. 너 같은 사람 10명을 업고 춤추고 뛰어다닐 수도 있다고. 전혀 문제 없어. 나도 알아. 족쇄 때문이겠지. 네가 깨어난 후 수감자들의 상황이 많이 나아졌다고 들었어. 헤카테 몸에 있던 오염도 점점 없어지고 있고, 블랙링이 폭주하면서 발생한 오염을 모두 네가 혼자 감당하고 있는 거 맞지? 수고가 많아. 그에 비하면 널 업고 몇 걸음 가는 거야 문제도 아니지. 예전에도 이렇게 친구를 업고 자주 돌아다녔었는데 지금 이렇게 널 업고 있으니 옛날 생각도 나고 좋네. 물론이지. 여긴 유랑민 촌락의 확대판이라고 보면 돼. 그 녀석의 설계는 내가 잘 알지. 나도 그 녀석을 만나고 싶어. 아마 모두가 찾고 있을 거야. 내가 길을 안내하면 무조건 지하와 낙원보단 빠를 거야. 낙원과 지하. 진짜 여기까지 왔네. 여기에선 사이가 좋아졌나 봐. 호화하니 널 노리고 오는 것 같은데 직접 처리할 수 있겠어? 장난하냐? 쟤들은 밖에서 맨손으로도 혼내줬는데 저런 걸 무서워할까봐. 하지만 너도 좀 도와주긴 해야지.
만약 내가 싸우다 또 제정신이 아닌 것 같으면 정신 차릴 수 있게 한 대 때려줘. 부탁할게. 어? 아, 괜찮아요. 할게요. 하면 되죠. 난 그들의 속박을 풀어줄 거야. 누가 제 무덤 앞에 잔과 장미를 놓은 거죠? 시끄러워. 조용. 멸망하라. 죽음만이 너희들의 도착점이야. 이제부터 하이라이트다. 조용. 타임 투 다이. 이제부터 하이라이트다. 멸망하라. 이제부터 하이라이트다. 죽음만이 너희들의 도착점이야. 시끄러워. 조용. 괜찮아. 아직 실력이 녹슬지 않았어. 더 많이 덤벼도 해칠 수 있... 살려줘. 당신은 가장 강하잖아. 우릴 데리고 나가줘. 살려줘. 너무 무서워. 죽고 싶지 않아. 내겐 가족들이 있어. 도와줘. 네가 말했잖아. 네가 있으면 아무 일 없을 거라면서. 영웅, 지도자. 어? 내가 방금 또 정신이 나갔었어? 블랙링의 영향이 심각하긴 하구나. 하필 지금 당신의 족쇄를 사용할 수도 없고. 우리 둘은 정말 최악의 조합인가 봐. 그래도 네가 있어서 많이 안심돼. 고마워. 가자. 지하와 낙원이 꽤 빨리 쫓아오는 것 같은데 우리가 뒤처질 순 없지. 너도 최대한 빨리 이 모든 걸 끝내고 싶잖아.
하는 데까지 해봐야지. 나도 잘 알고 있어. 요즘 들어 그 시절을 언급하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많은지. 내가 지금 그들과 같아 보여? 난 이미 변했다고 생각하는데. 미안, 나도 네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. 너와 내게 소중한 사람들 모두 고생했지. 내가 그걸 보상해 줄 수도 없고, 이번엔 나도 내 할 일이 있어. 하지만 넌 내가 최선을 다해 지켜줄게. 최소한 난 살아서 나가고 싶어. 그리고 너를 그 여자의 곁에 데려가 주겠다고 약속도 했단 말이지. 가기 싫으면 말해, 국장. 내가 지켜줄게. 모두 계획대로입니다.